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16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예선 그룹 D조 첫 번째 경기 토마스 창님의 조합입니다. 브레이브 발키리 2S 익시드 조합이고요. 치코는 헬리오스의 치코이고요. 요청하신 대로 익시드의 무시무시한 가속력을 이용해서 오버피니쉬를 노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자, 여기 맞서는 상대로는 청국특별시 입부극 기업동 신쿵로 5-959 딤입니다. 슬라이드 루시퍼 원비 익스텐드 플러스. 자, 오랜만에 날아가느냐 버티느냐의 승부예요. 슬라이드 스핀 피니쉬. 익시드가 이제 프리에전 파츠 때문에 외곽에 잘못 걸리면 계속 외곽만 돌기 때문에 체력을 다 빼고 들어와서 조금 이제 컨트롤 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 여기서 오버 피니쉬. 글라이드가 가벼운 탓에 잘 얻어 걸렸어요. 오버전으로 두 번 왔다 갔다 했네요. 아, 오버전으로 한번 나갔다가 브레이브 반격을 했는데 글라이드 이제 벽에 튕겨 나오는 바운드 효과를 통해서 이제 카운터를 밀어넣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여기서 거리를 재며 반동으로 거리를 벌리며 도움받기 하며 공중으로 떠올렸어요. 아주 멋진 어택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1점을 향한 어택. 아, 여기서 크게 한번 들어갔는데 다시 외곽으로 빠졌어요. 아, 이렇게 되면 좋은 상황이 아닌데. 슬라이드 스핀 피니쉬.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공방전이었어요. 마지막에 브레이브가 외곽으로 빠지지만 않았어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자, 글라이드 루시퍼 본선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그룹 D조 두 번째 경기. 저랑 같이 간짝춤 울림의 저지먼트 아스락, 그리고 디스크로 컨버터를 쓰셨고 드라이버는 업서브 조합입니다. 저번에 이런 비슷한 조합으로 또 출전을 하셨었던 것 같은데 역시나 도박성 조합을 선택하셨어요. 자, 여기 맞서는 상대로는 김동현님의 조합입니다. 미라지 스프리건 2B 레비오스 조합이고요. 자, 저지먼트 이번엔 또 어떤 의외의 시합을 보여줄지 그게 더 궁금하네요. 이게 뭐야? 오버전으로 나갔던 건 날아오르기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한 거였나요? 저지먼트 제대로 적중하지 못하고 오버핀시. 엉망진창이구만 둘 다. 아, 저지먼트 방금도 또 오버전에 갔다 왔어요. 역시 스태미너로는 안 되나 봐요.
오, 3방. 4방째 난타전에서 저지먼트가 밀려납니다. 자, 나름 스태미너전이 아닌 각양각색의 어택전도 그렇고 카운터전도 그렇고 조금 엉망진창이었지만 재밌는 경기였어요. 이것도. 자, 미라지 스프리건 본선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예선 그룹 D조까지의 경기가 모두 종료되었고요. 글라이드 루시퍼와 미라지 스프리건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본선전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